저기 주강이 주강을 하는 거야 주강. 응? 메인강이라고 하죠. 메인강이라고 하지만은 요 라이트의 이름을 우리 주강을 메인 라이트로 키 라이트라고 키. 그래서 자꾸 내가 왜 자물쇠를 얘기를 했냐면요. 키 라이팅. 이 주강이 내가 의도했던 바에 90% 이상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. 그래서 무슨 뭘 열어주는 거야? 의도를 열어주는 역할을 이 주강이 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이런 의도와 특성과 빛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주강이 형성되는 거지. 누가 이렇게 했다고 주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, 그죠? 그래서 내가 어떤 뭐 봄에 부드러운 어떤 울증담은 부드러운 의도가 있으면은 부드러운 강을 사용하고 그다음 위치도 정면보다는 뭐 옆에 두고 아까지 부드러울 겨운 데서 옆면을 화상이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위치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조명호층인데 아 여기를 보여 자 화사하게 해가지고 약간 이런 차이가 아까보다 밋밋한가 보다 또 여기는 은은하게 넘어온 이런 거 디테일이 좀 살리기 쉽다면 이제 여기는 요 정도가 위치가 될 거 아니에요. 그럼 여기가 조명이 저런 걸 한 두 개라든지 세 개 씌워가지고 부드러운 조명에다가 그 다음에 위치는 여기서 왔으니까 이 정도야. 그럼 이제 135도라든지 요 위치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봤을 때 요게 이제 주광이 된다는 거예요. 주광이 되는 게 이게 내 의도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키라이트가 된다는 거예요. 키라이트.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조명이 두 개 이제 세트로 사시면 그 다음에 저기 보조광 서브라이트라 해요. 서브라이트. 서브라이트는 뭐냐면 아까 주광에서 90% 이상을 풀어줬는데 10%는 뭐냐? 10%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야, 그래서 여기 요대로 써도 상관없죠. 근데 요걸 좀 약간 좀 밝기살 주고 싶다 할 때 요 어두운 부분만 그 부분만 줘야 돼요.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야. 그 조명도 주관적인 조명이거든요. 그래서 보조광은 필인 라이팅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. 그런데 내가 이제 주광을 했는데 아이 그림자 없이 그냥 아이 나중에 밝게 해줄 필요가 뭐 있어. 아이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아주 화사 깨끗해 찍자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 컵같이 부드럽게 아주 그림자도 없게 저쪽에서 찍어놓으면 뭐야. 그럼 장갑 뭐 봤지만 여기 너무 부드럽자. 그러면 그거는 의도가 어떤 좀 여기 어두운 구석을 만들어 놓고 이 어두운 차이를 내가 어두운 게 예를 들어서 이게 50이라면은 이걸 40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30도 만들 수 있고 10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밝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.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부를 둬야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다 밝게 버리면 내 의도가 그냥 다 화사해 버린 거지. 느낌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부족한 그런 것들을 조금 남겨 놓고 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조화로 주는 거고.